진짜. 그 액션하면 둘째가라면 네. 서러워하는데, 예. 일단 저희가 그 굉장히 큰 세트를 지어놨는데 네? 그 물이 지하수예요. 사실 너무 차가워. 굉장히 네. 차가웠겠네. 아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특수 제작된 저희 경찰 잠수복이 있어요. 네.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트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.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안 추운 건데 왜 추울까? 근데 우리 스태프 친구들이랑 뭐 액션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뭐안 좋은 장비를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다 멀쩡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. 난 너무 나만 추운데? 유난 떨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참았어요. 죽겠더라고요. 막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딱 나왔더니 저희가 옷을 입을 때 요만큼 제 여기가 열려 있던 거예요. 지퍼가. 그이 모든 물이 다 들어왔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. 그냥 완전히 잠갔어야 예, 되는데. 저만 추운 줄 아니 저만 이런 못, 줄 몰랐죠. 저는 그때가 좀 기억이 시뻘게 그러니까 본인만 나고. 추웠던 게 맞네요. 예, 막 정말 예, 추웠죠. 열려 얼어 죽을 있어서. 뻔한 적이 있었고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름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겨울에도 네, 촬영을.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반대 계절 상황에서 물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아, 정말 투혼을 발휘했고,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촬영장에서 유난을 떨거나 그러면 안 된다. 모두 함께 가야 된다. 그래서 내색하지 않았다라는 우리 권상우 씨의 미담을 스스로. 같아요. 네. 예. 하반신이 마비가 될 뻔했습니다.